진관사 한옥마을이요. 비가 언제 내릴지 몰라서 맨발 산책 차림으로 왔습니다. 오늘 몸을 좀 이렇게 움츠리게 만드는 그런 날씨네. 그래도 마음은 가볍게 산행해 볼게요. 진관사 앞에 도착했어요. 어제 그제 그저께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늘도 약간 비 소식은 있어요. 하늘은 좀 흐린데 아직 비가 안 올 것 같아서 여기서 맨발 산책을 할까 하고 왔지만 맨발 등산을 하겠습니다. 금봉 등산 쪽으로요. 산책만 하고 가기에는 너무 아깝죠? 근데 날은 추워요. 5월 아닌 것 같아요. 봄이 안 와요. 여기가 입구는 길이 좀 험해서 조심해서 가고요. 만약에 등산을 못하면 여기서 맨발 걷기 산책해도 좋거든요. 제가 좀 편하게 생각하는 코스겠죠? 어머나, 어저께까지 비가 많이 와서 땅이 다 젖었네요. 에고 에고. 길이 험하죠? 움직이면 체온이 쭉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제가 아까 춥다 그랬나요? 덥습니다. 오늘 같은 날 발이 많이 아픈 날이에요. 발바닥이 두꺼운 왕사만 남았어요. 이렇게 전부 왕사길이라서 발은 그닥 편하지는 않습니다. 돌아니면 까시네요. 미끄러지겠다. 제가 2km 올라왔고 3호바위까지 0.9km 남았는데요. 올라가면서 응봉능선의 시그니처 돼지바위 나오고요. 그거 지나서 조금 평평한 바위길 지나가면 3호바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암농을 쭉 지나가야 돼요. 잘못 올라왔다. 왕릉바위에서 접선 한번 하고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어져요. 바위가 험해도 왕사 찔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얘가 그닥 고난이도는 아닌데 조금 아찔해서 그래요. 각도가 조금 세요. 제 발도 멋있죠? 응봉입니다. 응봉 멋있죠? 제가
입구에서부터 지금 2시간 정도 왔거든요. 근데 저는 좀 발이 아파서 좀 살살 걸었고 영상 찍으면서 좀 뜨그적거렸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오시면 1시간 30분 정도면 여기까지 오실 수 있어요. 여기서 사모바이까지는 금방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까 이정표 0.9km 안에 이 압릉른산, 그 다음에 이 응보, 또 저기 뭐야, 돼지바위, 사모바이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널찍한 바위, 그리고 사모바이 꼭대기 보입니다. 사모바이 통과합니다. 오늘은 비봉에도 손님들이 많으시네요. 오늘은 철쭉 떨어진 거 재활용했습니다. 움직이면서 체온 유지하는 거죠. 아직도 쌀쌀해요. 오늘 하루 종일 날이 흐려서 해가 안 나니까 춥네요. 밥 먹었더니 더 춥고요. 하산길이라 천천히 움직이니까 또 더 춥고요. 춥다 춥다 춥다. 5월인데 너무 춥다. 쌍하트? 아까는 쌍공, 쌍보를 봤는데 여기는 또 쌍하트네. 아, 시원하겠다. 어우, 춥다. 여기도 계단이 생겼네요. 제가 그렇게 오랜만에 왔을까요? 아닌데, 계단은 엄청 빠른 속도로 생깁니다. 새거죠? 언제 만들었어? 여기서 제가 발을 잘 씻고 가거든요. 오늘은 깊이는 못 들어가고 적당히. 엄청 차다. 근데 마음이 시원하다. 정신은 번쩍 든다. 계속 춥다고 쭈글쭈글거리면서 내려오다가 물 만나니까 또 본능적으로 풍덩 들어갔습니다. 아구 발 시려. 여기 계속 계곡길이에요. 방금 전에 춥다 그런 걸 깜빡 잊어버리고 또 시원한 척 하면서 발 좀 담갔습니다. 여기 어차피 젖으면서 가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힙이 쌍곱서, 힙이 쌍갈래길. 시원하다. 발이 엄청 시려운데 그래도 너무 시원해요. 이 기분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제가 춥다 하는 건 손님들 옷차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직 초봄처럼 두껍게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운 날씨는 아니고 약간 쌀쌀한 날씨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해가 안 나네요.
흐린. 햇볕이 좋을 땐 일광욕, 해가 없고 날이 추우면 풍욕. 트레킹도 이런 트레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원초적인 트레킹. 물 밟고, 돌 밟고. 또 물 밟고, 흙 밟고, 나뭇가지 밟고. 한번 더 들어가주고. 저의 천연 가죽씨는 트레킹화도 되고 등산화도 되고 니트화도 되고 평상화도 되고 다 됩니다. 어추추추추추추. 발 안 아프세요? 저 발 안 아프요. 어떤 걸 아프다 그래야 되나? 발바닥이요. 아예 그러니까 발바닥이 예.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하면 아프잖아요. 예. 그렇게 아픈 게 있고 내 몸이 안 좋아서 발 속에서 느끼는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안 아프다고 대답하지만 예. 모든 사람이 다 안 아픈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내 몸이 안 좋을 땐 많이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밟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고 아프고 그죠? 되게 어렵죠? 이해는 그렇죠, 가시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안 하시면은 네.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좀 덜 아프죠. 근데 원래 좋은 발은 굳은 살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밟는다고 해서 굳은 살이 생기는 그래요? 게 아니고 곰발바닥, 강아지 발바닥, 고양이 발바닥 말랑말랑하잖아요. 곰발바닥이 말랑말랑하면서 두껍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런 거. 네, 네, 네. 그러니까 굳은 살은 이제 우리 발이 안 좋으면 굳은 살이 많이 배기잖아요. 네, 네, 네. 습진도 있고 무좀도 있고 네, 네. 굳은 살, 티눈 네, 네. 그거 다 몸이 안 좋아서 생기는 아. 거잖아요. 건강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네. 근데 그거는 그런 굳은 살이나 티눈은 오히려 밟으면 아파요. 거기가 찔려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발은 아프긴 아픈데 그런 통증이 아니고 시원한 아픔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건강에 엄청 좋거든요. 좋으니까 하겠죠, 제가. 그렇죠, 그렇죠. 혹시 뭐 신발이 아까워서 하진 않겠죠. 아이고, 그럼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저 만난 기념으로. 예. 네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못 걸으시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점심 드실 때나 예. 앉아 계실 때 신 벗고 예. 이 발바닥만 땅에다 이렇게 붙이고 계셔도 좋아요. 그게 이제 맨발 러싱이라 그래서 예. 접지하는 거거든요. 예. 접지 아시잖아요. 전기선 땅에 예. 묻는 거. 예. 예. 그래서 접질해서 좋으니까 예. 쉬는 동안에 예. 발 벗고 한번 앉아 계셔 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다 건너가야 되는 길이에요.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 길인데 이렇게 바위로 올라가면 불안불안하잖아요. 저는 그냥 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물로 빠질 걱정 없이 이런 데는 실 신고 가려면 오히려 더 힘들죠. 아프지만 편한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스포츠와 하키가 있었어요. 길이어도 좋다. 길이 아니어도 좋다. 왼발은
어, 너 청소. 어, 날라왔어, 지금. 어디서 날라왔어? 지금 제 머리로 흔들리. 어, 북한산 물이 좋긴 좋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 있었어? 짝꿍 어디 갔어? 나 깜짝 놀랐잖아, 너 때문에. 아, 거기 있구나. 아, 시원하지? 물놀이 잘하네. 너무 거세서 못 가겠지. 여기 너무 무섭지? 신기하다. 근데 머리가 안 젖어요. 물배랑 왔는데 머리가 안 젖어요. 오늘 해가 안 나서 하루 종일 꿀꿀했는데 기분 좋아졌어? 너무 시원해. 우울감을 계곡 물로 다 씻었어요. 짜비오. 사진들 등산화 신고 막 계곡에서 쩔쩔맸을 때 물 위를 걷는 느낌이 엄청 기분 좋아요. 보시기엔 얄밉겠죠? 아, 시원하다. 아, 기분이 확 좋아지네. 지금부터 다리가 엄청 많아요.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거예요. 아이고, 뜀박질 하다가 다리 몇 개는 놓쳤네요.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후다다닥 후다다닥 내려왔거든요. 빨리 내려오고 싶어서, 추워서. 시원하지만 추워서 후다다닥 후다다닥 제가 빼먹었어요. 다 내려왔어요, 이제. 고기 계곡이었습니다. 다 내려왔어요. 저 아래서 발 씻고 갈게요. 여기 음식점이 있었는데 철거했네요. 불과 몇 달 만에 계단도 많이 놓으시고 철거도 하시고 변화가 많았네요.
음식점을 다 없애나 봐요, 이 라인으로. 저는 산 아래쪽, 상가 아래쪽, 주택가 옆으로 계속 걸어 내려오고 있어요. 아직도 왼발. 계곡 따라서 쭉. 이제 여기가 개천 같지만 계곡물이 내려오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발 씻고 갈게요. 물렸어요. 어쩐지 벌레가 많더라. 아, 가려. 수고했어, 내 발. 우리 같이 발 씻었네. 안녕. 아우, 추워. 마지막 순간까지 바람이 엄청 부네요. 하산 완결 지점입니다. 비봉 뒤쪽이에요. 우리가 흔히 올라가는 코뿔소 바위 있는 쪽의 반대편. 안녕, 북한산. 다시 만나요.